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갖추는 첫 번째 품격이 뭐냐? 따라합시다. 낙심되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이나 인맥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에크테노스. 어려울수록 더 강하게 기도하고, 힘들수록 더 강하게 주님을 찾고,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수록 더 강하게 주님을 부르짖을 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낙심이 되면 술로 풀지요, 친구를 만나 풀지요, TV를 보며 풀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낙심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에크테노스, 더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네가 진짜 내 백성이고, 그 품격을 보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만난 지금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인생 속에서 지금 웅크리고 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처럼 만난 문제가 뭡니까? 오늘 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사모하시거든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문제 속에 주님이 지금 직접 개입하셔서 그 문제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치유하시고 사람을 통해 해결하고 어느 과정을 통해 해결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손대실 때가 있어요. 그 강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길이 체험되어질 때 인간은 이성, 감성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평생에 이런 체험,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옛날 복음송 같은데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눈물샘을 팍 터뜨리는 그 가사 가운데 한 구절이 뭐냐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이 구절. 벌레만도 못한 나를. 이때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을 부리고 아무리 지성인 척하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리의 모습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꾸며도 우린 창조주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연약하고 의미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